안녕하세요. 헌나문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뉴스 시간인데요. 이게 이제 좀 주기적 패턴을 계속 저희가 이제 보이고 있는데 매주 뭔가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오, 맞습니다. 예, 은행을 중심으로 계속 새로운 게 터지고 있어서 네네. 불안불안하네요. 물론 이제 이 뉴스가 나가는 이 시점에는 벌써 이 뉴스 새로운 이슈가 나. 네네네. 새로운 이슈가 났죠. 지난 주말에 네. 도이체뱅크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네네. 사실. 독일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큰 은행이기 때문에 도이체뱅크까지 엄청 놀랐었죠. 그래서 이번엔 도이체뱅크 부도 위험에 독일 최대 은행도 휘청 이런 뉴스가 주말 그 인터넷을 막 계속 장식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좀 잠잠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타겟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를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같은 날짜에 이제 약간은 좀 워워하는 그런 유의 이제 뉴스를 맞아요.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고 사실은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고 이제 외신들은 네네네. 이게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네네. 시그널을 굉장히 애써서 주는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결합해서 오늘 좀 뭐 이 금융계통에 있는 분들은 아주 뭐 이거에 아주 초미의 관심사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 바깥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약간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이제 도이체뱅크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 이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는 그렇죠. 거에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주가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네, 뭐 이제 사실 CDS라고 하는 상품이 굉장히 흥미로운 특이한 상품이죠. 이제 스왑이라는 게 붙었는데 맞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이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한 쪽에서 돈을 갚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대신에 갚아주는 그러한 유의 상품이거든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 덩달아 이 가격이 수압 높아지는 상품의 거죠, 가격도 말하자면. 높아지고 수수료가 높아지는 맞아요. 거죠. 부도 위험을 커버를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CDS 프리미엄이 뭐 정부의 맞습니다. 채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끔씩 논란이 되고 이번에 이제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 요것만 보면 도이치뱅크가 위험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 주주들이 던진 주식을 거죠. 막 던져서 하루 만에 이제 14%나 와,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는 14%는 정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데 도이체뱅크가 그러면 부도가 날 만한 은행이냐? 그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윤을 잘 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론 크레딧 스위스도 그 여러 가지 스캔들에 이제 얽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도이체뱅크도 마찬가지로 2016년 이래 뭐 실적이 부진하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2016년 얘기고 지금은 2023년이니까 그동안 구조조정을 해서 이윤을 잘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이제 투자한 게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도이체뱅크는 뭐 우리 국민은행 뭐 이런 것처럼 예금이 대부분 보장이 돼 있는 70% 정도 보장이 돼 있다고 그러고 자산 구조도 안전하고 그럼 도대체 뭐야?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몇 분기 연속 적자 막 이렇게 그런 게 3월 중순에 드러나면서 이제 집중 포화가 내려졌던 건데 사실은 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아니어가지고 뭐 진짜 뭐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한번 짚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물론 좀 어려워진 점은 있다.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뭐 미국 내에 또 자산이 제일 많은 은행이라고 합니다. 유럽은행 중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중소 은행들이 좀 흔들흔들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다 보면은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간접적인 영향이고요. 아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촉발이 된 이유는 크레딧 스위스 유탄 맞은 거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이제 UBS랑 합병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코코본드라는 그거를 이제 상각을 다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코코본드가 이런 식으로 상각이 되면은 앞으로 코코본드 발행하기 어려울 거고 그 굉장히 비싸게 이제 그 시중에서 소화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비용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뭐 코코본드 얘기는 이제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그렇죠.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사실 잘 몰라서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저기 민 교수님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 얘기가 이제 시작되면은 막 그렇죠. 사실은 예, 예, 예. 네. 끝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를 다 커버 못하겠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거 가지고 망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짚기로는 제일 핵심적인 원인은 이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CDS라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시장인 것 같지만 그 맞지만 동시에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게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뭐 아 금방 뭐 좀 가격 오르면 어 그럼 내가 살게 내가 살게 뭐 이래야 원래 시장 가격이 별로 안정적인데, 크게, 예, 안정적인데 네.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가 어 무서운데 이거 패닉해가지고 던져버리면 갑자기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예, 예. CDS 프리미엄이 네네. 이제 막 국가가 막 부도 위험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연결돼서 네네. 보도도 자주 됐었는데 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렇게 짚어주니까 그럼 다음번 우리나라 뉴스 때는 조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요즘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이제 3조씩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과잉 반응을 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뉴스에 뭐 교훈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우리는 아무 영향력 없지만 네네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맞습니다. 침착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소식을 같이 가지고 왔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네. 있는 이슈거든요. 첫 번째는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에 네네. 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예금 갈아타기 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두 가지 기사를 가지고 와본 건데요. 은행 영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본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데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예. 그 이자 장사 그렇죠. 논란의 예, 근간이죠. 예. 근데 예.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원래 이자 장사 하는 곳이고 네. 근데 지금 이 양쪽 두 축에 그 경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예. 좀 더 경쟁이 활발하게 촉진돼서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는 더 낮아지고 예금 그렇죠. 금리는 더 높아질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호객이 잘 되게끔 경쟁이 벌어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융위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맞습니다. 진행해온 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대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가지고 있던 걸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신용 대출에 대해서 네네. 지금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정말 부담스러운 건 주택담보대출인데 라고 하는 건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5월에 개시를 하고요.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은 연말에 추가한다라고 네. 하는 계획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참여하는 금융회사가 되게 많아요. 사실 광고 보시면 대출 갈아타기 이미 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주요 은행들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19개 은행이 전체가 들어온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름 알고 있는 빅5 외에도 뭐 지방은행들 이런 데들이 다 들어와서 은행 전체가 들어오고 뭐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해서 무려 53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한다는데 되게 좀 실효성 있는 네네. 정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현재 이미 9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네.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예. 연결이 되는 인프라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 비교할 수 있어요. 예, 소비자분들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대출이 얼마나 비싸고 또는 뭐 싸고 이런 거를 이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갈아타는 데는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 많은 경우는 직접 지점에 가서 그 네네. 복잡한 페이퍼웍을 다 그쵸, 처리를 그게, 하고 그게 이제 아주 괴로운 일인데. 그죠. 그런 네. 일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2월 말 기준으로 주택 담보 대출의 잔액이 무려 800조 원 네.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계 대출의 75%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연말에 정말 들어올까? 네. 이제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열려도 정말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간에 네. 갚고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면 이제 갚는 데다가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부담이 과연 갈아타는 그 경쟁성을 높이는 효과를 상쇄할 만큼
뭐 아예 이제 좀 없애버릴 만큼 부담스럽지 않을까? 약간 네.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경쟁을 촉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일 그렇죠. 수 있죠. 적어도 이제 정보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갈아타고 네, 이런 그러니까 일은 없을 거고 정보를 취득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예, 예. 시간과 노력과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상당히 낮춰준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예금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 줄에 쓴 머니무브라고 하는 부분이 네,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 예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가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네.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개라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비교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심지어 이제 비교조차도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네.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중개 서비스에 해당돼서 네. 그거는 이제 금융위에 뭔가 허락을 받아야 되고 막 이제 그런 복잡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된 것이고요. 수시 입출금 예금 상품을 포함을 할 건지.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아무 때나 돈 찾아 쓰는 그러니까 정기 예금 뭐 정기 적금 이런 식의 정기예금이 가장 크겠죠. 네, 이제 그런 뭐,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 9개 중개 서비스가 이게 출시 지원을 해서 수시 입출금 예금 상품까지 다 포함이 되면 그러면은 일단은 정기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네. 목돈이 오랫동안 그래도 묶여있는 게 정기예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 봤더니 예금 더 그러니까 그 이자를 더 주는 은행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인프라가 갖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정말 뭐 많은 부분은 은행에서 이런 수시 입출금이잖아요. 네네네. 정기예금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은 사실 한정적이고 그렇죠.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수시 맞아요. 입출금 예금으로 예,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0.01% 예를 들어서 그 금리 차이로 옮겨 다닐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말씀드린 급격한 머니무브 그러니까 돈이 네네. 한꺼번에 막 슉 하고 빠져나가고 하는 예. 그러니까 SVB 사태에서도 실리콘밸리 뱅크에서도 그렇네요. 그런 머니무브가 굉장히 걱정이 됐던 건데 그게 실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더군다나 우리도 모바일 환경이 굉장히 좋기 그런 때문에 그런 좀 아이러니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 활성화 대책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편의가 당연히 그쵸. 증진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 그러나 이제 예금에서의 그 우리가 말하는 뱅크런이라는 게 결국은 그 별거 아닌 저 패닉에서도 이게 은행이 막 넘어지고 국가 경제가 네. 막 흔들리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런, 쉽게 만들어주면 네. 그러니까 또 위기 상황이 예, 아닌데도 갑자기 맞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뭐 특판 예금 나왔어요 하고 홍보가 뭐 어디 무슨 중요한 포탈에 배너 광고가 떴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노출돼가지고 갑자기 확 나도 갈아타야지 이러고서는 네. 막 1, 2초 만에 처리해버리고 하면 글쎄 뭐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 뭐 이 그 좀 컨트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약간 위험한데 저은행 그리고 다 빼자 뭐 이러고 할 때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모집 한도라고 하는 네. 거 그러니까 막 목돈이 뭉텅뭉텅 빠져나가게는 못하도록 하는 그런 네. 부분 안정성 측면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쨌든 이렇게 그 은행이 너무 경쟁 없이 안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이 최근에 굉장히 높았는데 이렇게 경쟁을 더하려는 실질적 경쟁 그러니까 은행을 늘리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요. 네네. 늘리지는 않으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증가하도록 하는 방향들이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예,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뭐 때가 때니만큼 저희가 오늘도 금융 뉴스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요 사실. 벗어나고 예,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금융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경쟁과 어떤 소비자 친화성을 또 강조하다 보면 또 안정성 문제가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안정성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는데 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또 한달까 예, 항상 어려운 점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